too.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당신의 매력을 브랜딩하라 저자 송은영입니다. 현재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미지경영학과 지도교수로 있으면서 기업체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가끔 방송활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국제이미지 컨설턴트 협회 회원이고 또 국제무대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서 2018년도에는 사실 국제무대에서도 강의를 했었어요. 앞으로 세계무대에서 계속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미지를 바꿔주는 그런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기업인들, 연예인들 실제로 컨설팅 많이 하셨다고.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어요. 그렇죠. 대선 후보, 예를 들면 뭐 대선 후보라든지 뭐 이미 장차관이 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의 그 기관장들,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는 뭐 흔히 우리가 TV에서 보는 대기업 CEO들이 보통은 2년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2년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4년 근무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바뀌면 기업에서 이제 CEO 이미지를 좀 바꿔달라 이런 요청이 오거든요. 그때 가서 한 5회에서 7회 정도 뭐 외모뿐만이 아니라 뭐 회의 진행할 때 모습, 그다음에 이제 발성 발음. 제가 사실 KBS에서도 예전에 근무를 했어서 또 이제 음성과학 연구소에서 보이스 코칭을 공부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스피치 부분이라든지 뭐 또 감성적으로 고객과 또 직원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죠. 우리가 이제 그 특히 외모 관련해서 이제 나는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 이제 뭐 뚱뚱하고 여러 가지 뭐 얼굴에 모두 낮고 이래가지고 난 매력이 없어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적으로 매력이 없을 수가 있나요? 저는 매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매력 자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0년에 영국의 런던 정치 경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던 캐서린 하킴 교수가 영국의 옥스포드 저널지에 이제 아주 정말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하죠.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현대 시대에 4대 자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뭐니죠. 경제적 자본. 두 번째가 문화 자본이에요. 저도 굉장히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남북 간 관계에서 경제적인 건 사실 조금 다쳤잖아요. 그렇지만 예술가들은 오가죠. 그래서 문화 자본이 정말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본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이에요. 세 번째. 나는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회사에 다니고 어떤 동아리를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네 번째가 바로 매력 자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매력 자본이 사고 생김새만을 뜻하지 않아요. 건강한 몸,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가능하죠. 그다음에 활기찬, 활기, 생기 있는 사람, 사교술, 그다음에 유머 감각, 그다음에 세련된 패션 감각, 이런 게 결국은 이미지 메이킹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신체적 매력과 어떤 사회적 매력이 합해졌을 때 정말 이제 중요하게 캐서린 하킴이 얘기해요. 일상을 지배한대. 이 매력이 일상을 지배하고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조용한 권력이라는데 제가 거기에 굉장히 공감이 된 거예요. 와, 권력이라고 표현한다, 이 매력을. 그러면서 제가 또 위대한 수업 EBS에서 조지프 나이 교수의 리더란 누구인가 이걸 또 보게 됐어요. 근데 조지프 나이 교수가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주임 교수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또 권력은 보상이나 강요로 되지 않아요. 매력으로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권력이다. 그래서 제가 뭐 정치인들이나 리더들 이렇게 컨설팅할 때는 그 얘기를 꼭 해요. 왜 우리 리더일수록 매력이 필요한가? 리더의 매력이 높을수록 훨씬 리더십이 발휘가 잘 되고 훨씬 더 스스로 그래서 롤모델이 되기가 쉽죠.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외모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잘생기고 예쁜 그런 사람만 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머 감각이 좋은 남자 좋아해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뭐 세련된 옷차림, 그 다음에 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또 인성이 좋은 사람, 결국은 우리가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 없다. 누구나가 반드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나만의 그런 매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나만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매력에 대해서 이제 외모, 활기, 건강한 몸, 사교수, 유머감과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외모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요소가 큰 것 같아요. 뭐 잘생겨 태어나거나 예쁘게 태어났으면 물론 무시는 못하겠죠. 무시는 못하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이건복 PD님을 딱 뵀을 때 굉장히 둥글둥글한 얼굴 인상이거든요. 우리가 얼굴형을 보면은 사실은 두
크게 두 개로 나눠요. 네네. 둥글둥글한 감자향이냐, 네네. 약간 갸름한 고구마향이냐. 감자향이시고 저는 고구마향이거든요. 어, 근데 인상이 되게 편안하시고 지적이세요, 역시. 근데 저는 우리 이건복 PD님이 배우처럼 잘생기진 않았지만 인상은 편안하고 좋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저는 조금 연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얼굴형이 약간 둥그신 편이신 분들은 앞머리를 일자로 내리기보다는 이 정수리 부분을 좀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피부톤을 조금 채워주시고 눈썹 살짝 그려드리고 헤어스타일 살짝 바뀌시고 그다음에 사실 이 자세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조금 세우시고 이렇게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성장 일기를 제가 자주 보거든요. 구독자잖아요. 그때마다 아 제가 이건복 PD님 뵈면 정말 저 자세 조금 어떻게 해드리고 싶다. 헤어스타일 어떻게 해드리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 바꾸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잠시 바꾸고 오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저기 거울 보셨잖아요. 네. 지금 제가 한 3분 네, 3분 걸렸죠? 정도. 네. 제 별명이 마이다스 손입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변화를 시켜드리다 보니까 뭐 저에게 별명을 주셨어요. 이미지 테라피스트라고는 이제 광고 마케터 분이 한 거고 마이다스 손이다. 순식간에 바뀐다. 야, 진짜 그게 체감이 됩니다. 강의 현장에 가도 저는 한 두 분 세 분을 직접 이렇게 변화도 시켜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보조 강사들을 투입을 해서 대기업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게 다 바꿔드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신경을 쓴 부분이 이제 얼굴형에서 지금 이건복 PD님은 얼굴이 둥글둥글한데 이게 가리고 있으니까 얼굴의 균형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살려드리고 이마를 조금 가운데 쪽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갸름하게 좋고 제가 눈썹을 좀 그려드리고 피부를 살짝 컬러로션을 발라드렸어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수백만 원짜리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이 이제 딱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바로 단점이 딱 보이고 이렇게 해주겠다가 딱 이미지가 딱 연상이 딱 되신 건가요? 직업병이에요. 척 보면 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첫인상 몇 초예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잉그리드 올슨 교수는 0.3초. 사실 제가 뭐 TV 특강 아침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강조하는 건 눈 깜짝할 사이 그리고 반호흡에 결정돼요. 반호흡에. 얼마나 짧은 순간에 척 보면 저 사람 좋은데? 근데 이게요. 제가 뇌과학과 심리학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우리가 뇌가요. 누군가를 만나면 생존 본능이 제일 첫 번째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칠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랑 좀 괜찮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봐요. 네. 처음에 첫인상이 좋으면 숨을 들이마셔요. 이러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휴 하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짧은 첫인상에서 제 남편이 좀 남이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